경제활동 수준은 매년 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은 그 전에 비해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은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를 다 판매할 수 없어서 생산을 줄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공장은 가동을 멈추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들면 실질 GDP나 다른 국민소득 지표도 하락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기 침체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 한 예가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한 경기 침체입니다.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 사이에 미국의 실질 GDP는 4.7% 감소했죠. 2007년 5월에 4.4%였던 실업률은 2009년 10월에는 10%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5년 이상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죠. 경기 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기업은 기계, 장비, 새로운 공장 등과 같은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 지출을 줄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는 기업 투자 지출의 감소로 시작되며 이는 기업이 유형 지출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GDP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구성 요소입니다. 사업 투자가 감소하여 고용 및 투입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새 주택과 가구, 가전제품 및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줄입니다.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판매 감소와 재고 증가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생산 수준을 줄이고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업률 증가와 이익 감소는 지출의 추가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소비 능력을 높이고 생산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경기 위축이 끝나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